중국에서 한 중학교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안에서는 학교 배구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공사업체가 건물 지붕에 자재를 불법으로 쌓아놨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한 중학교 체육관입니다. 건물 지붕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 안이 훤히 보이고 외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잔해 더미가 쌓여 수색과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은 학생들이 잇따라 병원에 실려가고 몸이 잔해에 묻힌 부상자도 보입니다. 현재 시간 23일 오후 3시쯤 체육관 지붕이 갑자기 무너질 당시 체육관에선 이 학교 배구팀 소속 학생과 코치 등 19명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4명만 가까스로 탈출했고 15명이 매몰됐는데 11명이 숨지고 4명은 중태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이 희생됐다는 소식에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공안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불감증, 즉 인재였습니다. 체육관 부근에서 공사 중이던 업체가 사고 전 체육관 지붕에 불법으로 자재를 마구 쌓아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물을 흡수하는 자재인데 비가 내리자 자재의 무게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8斤到10斤 左右, 如果吸了水就没数了. 40公斤应该都是少的. 如果是做这一行的，他应该都懂. 사고 당한 학생들이 지난주 대회에서 준우승한 데다 방학 기간에도 학교에서 연습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